네, 미성년자와 여성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남자들은 안 돼요? 남자들도 약한 것처럼 안 돼요. 우리도 성폭력 당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정말 약해요. 우리 얼마 여성들을 위한 양락이 형은 지금 네. 아유 나는 금방 쓰러져. 그럼 뒤에서 보면 여자로 볼 수 있어. 그럼 뒤에서 보면 여자. 그러면 여기 112에 사전에 이렇게 뭐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셔서 네,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은 네. 저희가 전산망에 올려놓습니다. 아, 112만 하고 통화 버튼만 눌러도 전화는 바꿀 수 있잖아요 혹시나. 전화번호가 바뀌시면은 또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. 아, 그거에 대한 우리가 등록. 근데 저 아이들 노리는 또 범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.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. 없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제도는 지문 사전 등록제입니다. 지문. 네. 아기들도 지문은 다 있으니까요.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시는 거죠.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. 안전 드림 사이트입니다. 안전 드림. 거기서 신상 정보를 올리고 마지막 지문 등록. 지문 등록은 경찰관서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. 네. 기계가 없으니까. 경찰서는 안 되니까. 자, 그러면 또 신문을. 자, 네,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. 오미연 씨. 전쟁에 침입한 흉기 등 강도와 3시간 숨 막히는 대치. 아, 근데 오미연 씨 댁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들어야 할 사건들이. 잠시만요. 끔찍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. 진짜 강도?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었지만은 강도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와, 얼마나 놀랬을까요? 저는 아직도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한 20년이 된 그 사건인데 가슴이 두근두근하죠. 일 보러 나가려고 그러네 금방 나가게 하고 전화를 막 끊으려고 하는데 아, 웬 남자 둘이 신발을 신고 우리 집 거실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. 아침에 아침에 한 9시 반쯤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남자는 들어와서 신문지에 돌돌돌돌 마른 그 칼을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강도다 이러는 거예요. 제대로 그러면 강도다 하는 그 순간 듣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 정말 뭐 겁도 안 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팔 뒤로 묶고 엎어트려 놓고 입을 뒤집어 쐬 놓고 아니 이제 그때 그다음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. 그때 이제 그 저도 외출을 하려고 네. 옷을 입고 있었어요. 근데 딱 들어왔는데 얘는 이것도 안 했어요. 복면강도. 아 그냥 얼굴 딱 들 그냥 하고는 아침에 온 것도 신기하네요. 네, 그러고는 신문지를 이렇게 탁 하면서 빼는데 진짜 그 회뜨는 칼 있죠. 얇은 거, 이게 긴 거. 그게 탁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순간에 그때 내가 뭐 수사반장 찍는 건가 내가 이런 수사반장 되게 많이 했을 때니까 나 지금 드라마 찍는 건가 현실인가 잘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바로 우리 남편의 칼을 여기다 딱 대가지고 남편을 끌고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면서 일하는 아줌마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했더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안 숙여 막 이러고 그러더니 넥타이를 탁 꺼내더니 이 아빠 팔을 막 묶더라고. 근데 그때 우리 애들 큰애 아들 둘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갔어요. 그런데 막내 딸이 바로 안방에 이렇게 붙어있는 욕조에다 내가 물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거기서 놀라고 얘를 넣어놓은 거야. 물놀이. 물 받아놓고. 근데 가만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막 되게 막 흥분한 상태고 막 이게 두려우니까 더 흥분했겠지. 근데 한 아이는 약간 침착한 것 같더라고요. 순한 사람이 들어오길래 내가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애쓰고 찾지 말고 내 저금통은 어디에 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욕조에 우리 딸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걔가 울면은 골치 아프니까 걔를 좀 이렇게 물기를 닦아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나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.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니 가서 욕조에 가서 애를 건져다가 진짜 막 다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앞에다 딱 데려다 놓은 거야. 근데 우리 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우리 식구가 다 이불 뒤집어 쓰고 있잖아. 얘가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엄마 뭐해? 그래요. 그렇게 말할 때야. 그 생생하시죠? 너무 생생해. 그래서 내가 걔 놀랄까 봐 내가 엄마 지금 아저씨들이랑 술래잡기 해.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얼른 내가 아까 얘기한 데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나 통장에 있는 거 가져가서 다 찾아가가지고 가라 내가.
근데 글쎄 착한 남자가 은행을 가는 거야. 어.